오늘은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외울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지만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그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도하는 것은 다 있어요. 제가 조금 할 때 봐도 뭐 어디 나무에 가서 빌거나 돌에 가서 빌거나 물에 가서 빌거나 그 하찮은 데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찮은 데 가서 이렇게 비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하찮은 돌보다, 하찮은 나무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잖아요. 누가 부탁할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라든지 뭐 어려우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일반 사회 통용이잖아요. 물론 뭐 대기업 회장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오라 그러면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인류를 향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해하고 거의 해가 뉘엿뉘엿할 때까지 막 해하고 들어달라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엘리야가 좀 짓궂었던 것 같아요. 쟤처럼 좀 짓궂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야, 너 신이 자는가 보다, 출장 갔는가 보다, 더 열심히 불러야 들리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불러도 대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참 이런 속된 말씀 안 되는데,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또 이 엉터리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거기에 부르짖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여러 곳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구해야 됩니다. 이 구하라는 것은 명령형이죠.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스트가 안 돼가지고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안 구하고 얻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 기도를 보면 아주 단순해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그러면 또 뭐 어떤 사람은 야 뭐 아무거나 막 구해도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기 필요치 않는 거 구하는 사람 봤어요? 필요 없는 거를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넘쳐나는 걸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뭐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된다고.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누가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말을 유창하게 하고 뭐 학위가 있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교회 오래 다녔고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랬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또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을 유창하게 많이 한다고 응답해 줄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하라. 믿고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 내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은 잘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이 교회 가서 뭐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고 권사님들 대표 기도를 한 거 보면 유창하게 하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기도는 잘 못하지만은 진심을 다해서 내가 기도해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봐봐 우리가 손자 손녀가 있지 않느냐. 애들이 말을 잘 못하고 겨우 말을 하는 애들도 지 필요한 거 걔들이 필요한 게 뭐겠냐고 돈이겠냐고 그것도 아니고 그 필요한 거를 우리 보고 달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지 않냐.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말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다고. 단순하잖아요. 구하라 믿고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 조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부평초가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목적 방향도 없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동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다네요. 낙타 바늘귀라는 문이 있답니다. 거기는 낙타가 지나가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대요. 조그만 거라도 걸치고는 못 지나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꼬불치고 말고 자꾸 속된 말을 쓰는데 요래 숨겨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니까 숨길 게 뭐 있어요? 다 털어놓으면은 근데 우리가 자식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아빠 할 이야기 있어 해봐 알잖아요. 자식은 지가 머리 굴려서 요게 숨기고 요거는 이야기 안 하고 알잖아요. 요놈이 무슨 뜻으로 요런 이야기하고 무슨 뭐를 원하는 거 알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 자식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잖아요. 능력이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 다 내려놓고 정말 단순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도 보면은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명령형이죠. 찾는 거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여러 곳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찾는 거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두 번씩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라도 이 패역하고 타락한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9장에 와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내가 기꺼이 만나주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찾고 찾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뭐 물건 한번 중요한 물건 잃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번은 정말 고등학교 때인데 비싼 볼펜 파카 은으로 된 파카 볼펜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성한 사람처럼 찾았어요. 물론 찾았어요. 늦게나 그런 심정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 있잖아요. 99마리 양이 집에 있어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뭐 10개 중에 9개 잃어버리지 않고 한 개 잃어버렸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안 찾는 게 아니고 양도 그래도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 이게 아니에요. 다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심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심정으로
우리가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에 한 친구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생처장 할 텐데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뭔 부탁?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폐병 환자였는데 가망없다실까지 갔대요. 가망없다실은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따로 관리하는 방을 가망없다실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아들, 딸, 처자식을 처갓집에 보내놓고 거기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건 여유로울 때 그렇게 다급하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단어는 생각도 나올 안 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지도 않더래요. 딱 두 마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기도한 거 그러면 다 좋은데 나도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항생제를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대요.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고 금방 들어도 잊어버린대요. 근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게 뭔 부탁이야? 그러니까 저보고 자기가 시험 치는 매 과목마다 감독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이유는 뭐냐? 너 컨닝하려고 그러지? 그래, 컨닝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가라 그랬죠. 내가 내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냐. 우리 학교는 컨닝하면은 걸리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바로 퇴학을 시켰거든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가 그렇게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걸 내보고 그렇게 부탁하면 되냐. 그러니까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정말로 노크하는 거예요. 노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그렇게는 못 도와주고 그렇게는 절대로 못 도와주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스케줄을 내는데 가져와라. 어떤 교수님이고 어떤 스케줄이고 그러면 내가 교수님하고 의논을 해보겠다. 의논을 해서 도와줄 테니까 스케줄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교수님도 하고 사정을 이야기했죠. 이 학생이 이렇게 하고 여기 졸업한다고 부귀영화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고생길이 쫙 열리는데 그래도 졸업하겠다니까. 그리고 매일 찾아와서 두드리는데 어떡하냐고.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뭐 제가 도와주자는데 그 굳고 반대할 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치는데 먼저 들어가서 제가 광고를 하죠. 이 학생만큼은 오픈 테스트를 하겠다. 오픈 테스트를 하는데 단 조건은 비학점 이상은 없다. 학생들 동의하냐? 어그리하냐? 안 그래도 걔들도 도와주고 싶고 이랬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동의한다고. 그래서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학생이 한 번 딱 두드리고 왔을 때 제가 너 안 돼.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어. 이러고 이랬을 때 아이고 참 내가 딴 방법으로 해서 내가 졸업하지 이러고 안 찾아왔으면은 그것으로 끝났겠죠. 정말로 매일 찾아와서 노크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던 거예요. 졸업의 문이 열리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셧다운된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을 열려고 하면은 우린 두드려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께 노크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노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뭐 본인이 띠리띠리 딱딱해서 이렇게 문이 쫙 열리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키를 가지고 열든지 보통 키 안 갖고 다니잖아요.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오면 어떡합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안에 있으면 바로 문 열어주죠. 그래서 어디 뭐 본인 바쁜 일을 하다 보면은 문을 뭐 바로 못 열어줄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없는가 보다 하고 집에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문을 두드린다고 열릴 때까지.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적하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찾고 셧다운 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